안녕하세요. 사할 1, 공도와 사할 7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자, 지금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요. 흑은 1번으로 두고요. 100이 2번으로 뜨면 3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4번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뜨면 100이 6번으로 이 돌을 잡더라도 7번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 일단은 급소가 보이셔야 돼요. 1번이 급소가 보이셔야 되고요. 2번으로 흙의 연결을 방해하겠죠? 그러면 3으로 단수, 100이 4로 뚫때 5로 뚫시면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1번으로 단수를 먼저 쳐야 되겠죠? 한 집이 나면 살아가 버리니까요. 단수로 치면 이 돌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요, 1번을 젖히는 수와 2번에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먼저입니다. 길을 먼저 젖혀야지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1번으로 젖히고요. 자, 100이 2번으로 떴죠? 그럼 흠이 3번으로 다시 한번 젖힙니다. 100이 4번으로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네, 바로 이곳에 치중하면 되죠. 3은 100이 잡더라도 무슨 집입니까? 네, 옥집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5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에 먼저 끼워야 되겠죠? 1번에 뜨고요. 100이 2번에 뜨면 흙이 그냥 3번 이어만 주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길을 먼저 젖히면 되겠습니다. 1번을 뜨고요. 102번을 뜰때 3으로 치중하면 됩니다. 이 문제도 1번에 먼저 끼우면 되겠죠? 1번에 끼우고요. 102번에 단수 칠때 3으로 그냥 이으면 이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번에 이곳에 길을 먼저 젖혀야 되겠죠? 이곳을 1번으로 젖히고요. 102 2번에 뜨면 3에 치중.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1번으로 먼저 뜨시면 되겠죠? 1번에 뜨고 102 2번에 뜰 때, 네, 3으로 이곳을 뜨면 100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1번에 먼저 뜨셔야 됩니다. 1번에 뜨고요. 102 2번에 단수 치겠죠? 자, 그러나 이건 이을 필요가 없죠? 이것은 100이 따더라도 옥집이잖아요. 3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먼저 1번으로 두고요. 102 2번으로 막습니다. 그때 3으로 들어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1번에 먼저 두고요. 102 2번 뚫때 3으로 뜨면 되죠. 지금도 이흙한 점은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102 2도를 잡더라도 옥집이죠. 그러니까 단수만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1번에 뜨고요. 102 2번에 뜹니다. 그럼 3에 치중하면 됩니다. 네, 이곳은 집이 아닙니다. 옥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3으로 두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1번에 먼저 치중을 하셔야죠. 1번, 102 2번에 뜰때 3으로 두면 잡을 수 있습니다. 100을 잡으려면요. 안에서 오공도화를 만들면 되는데 자동차 오공을 만들면 됩니다. 흙이 이곳을 뜨면 이 100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에 이렇게 뜨면요. 자, 이 100은 죽었습니다. 102 이렇게 잡더라도 3으로 다시 한번 치중하면 이 모양은 죽은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오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이 먼저 급소죠. 이곳에 100이 뜨면 살아가 버리니 이곳에 1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1번을 뜨면 되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흙이 1번에 뜨면요. 100의 이도를 잡으려고 2번에 뜨더라도 흙은 3으로 이어버리면 됩니다. 이 모양은 오공도화 모양이죠. 네. 이 오공이 되면 이 모양은 100이 살 수가 없습니다. 100이 4로 잡더라도 5에 이렇게 치중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네. 이곳을 뜨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흙이 이곳에 뜨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빅을 만들어 사는 모양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흙이 1번에 뜨고요. 100이 2번에 뜨면, 흙이 3으로 뜨면 이 모양은 빅이 됩니다. 흙도 들어갈 수 없고, 100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흙이 잡아서 이 모양은 네, 곡사공으로 공도 하나, 둘, 셋, 넷. 이 모양은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우리가 곡상으로 사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면 흙이 살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흙이 한번 여기 이곳을 뜨면 안 된대요. 또 버립니다. 자, 그러면 100이 다음 쳤을 때 흙이 이 돌을 따더라도 다시 100이 치중해서 흙이 죽어버리죠. 그러면 흙도 이 모양, 흙이 1번에 떴을 때 100이 2번에 뜨고요. 3으로 뜨면 빅입니다.
서로 백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흙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빅이 되는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1번에 뜨고요. 2번에 뜰때 3으로 떠서 빅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도 빅을 만들어야 되죠. 네, 빅을 만들면 이곳입니다. 이곳에 뜨면 빅이 되어서 네, 살아갈 수 있죠. 지금도 흙이 빅이 되려면 1번에 뜨고요. 백이 2번에 잡으러 올때 3으로 뜨면요. 4로 이어서 빅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두면 빅이 되죠? 빅은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이곳에 둬서 빅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흙이 1번에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에 뜨고요. 백이 2번에 뜨면 흙이 3으로 떠서 이 모양도 빅인 모양입니다. 흙도 백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빅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에 붙이고요. 백이 2번에 올때 3으로 떠서 빅이 됩니다. 지금도 이곳입니다. 이곳에 백이 뜨면 이 흙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1번에 먼저 뜨고요. 백이 2번에 이으면 흙이 3으로 뜨시면 빅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뜨면 빅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도 이곳에 1번에 흙이 뜨고 백이 2번에 뜨면 빅이 되겠죠. 사할 1, 공도와 사할 7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